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볼까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광고 표시 광고 할때 성명소연 등 인터넷 표시 광고 할 때는 소면 종가형,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그다음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호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 그다음에 금지 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휴폐업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우리 주소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전 후 등록관 증에 신고한다는 것.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만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58페이지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58페이지 그법 22조에 보니까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 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물가 수준 네 가지입니다. 물가 수준. 이 요청할 수 있는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다. 자, 중개계약이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 하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자, 그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 뭐냐면 물가 수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0번에 맨 밑에 있죠.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동시에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해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인데 요거는 10년에 한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고요. 자, 이제 163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한데요. 자,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은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전적으로 속한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제가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따라서 시험에 대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전속중개계약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정보망 또는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인데 미시라고 하면 X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자,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두 번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고요. 우리 기본서는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에 보면은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해도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3개가 있습니다. 서식상 의무인데요. 이게 서식에서 출제가 되는데 서식상 의무사항이 어디에 있냐면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그 전속중개계약서 맨 위에 을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의 의무사항인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입니다. 문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숫자 7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과서 기본서는 168페이지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이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로부터 소개받은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의뢰인들끼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의뢰인 스스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해도 계약 무효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용만 지불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기본서 168페이지 3번에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고요. 원칙이 3개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을 맺는 경우가 있죠. 전적으로 속한 거.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68페이지 1, 2, 3번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169페이지 이게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뢰인, 매도의뢰인하고 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7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7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사업자
거래 정보 사업자인데, 먼저 정보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 의뢰인이 A 개업 공개사에게 팔아달라고 하면 A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정보망에 올리면 B 개업 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수 의뢰를 받았고요.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비개업공개사는 살 사람이 있다고, 매수인이 있다고 어디다 연락할까요?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을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한다. 어디 연락하겠어요? 예,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서 A개업공개사에게 팔 건지 물어보면 A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요.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 개업공개사는 거래 정보망에서 매물 삭제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보망입니다. 172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부르고요. 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 시험에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정 신청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에 맞으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따라서 1년 3월 30일. 우리 기본서 172페이지 맨 밑에 표 그림에 있죠? 자, 그러면은 기본서 173페이지 지정 요건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개업 공개사 500명.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하면 X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기능사 1인 이상 하면 X.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 1인 이상 하면 X고요. 4번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인데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메인 서버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인데, 구비서류는 1번부터 4번까지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있는데 지정취소사유 부, 운, 정, 일, 해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한계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본서 18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